안녕하십니까. 이영화 위생관계법규 2020 합격 커리큘럼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년 연속 적중률 100%, 이제 100%가 됐던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생법규는 문제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험을 2년 연속 2018년, 2019년 직접 시험에 응시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100% 복원하고 물론 적중률도 100%가 됐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문제를 복원했던 것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그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면 앞으로 계속 이 작업들은 문제가 공개되기 전까지죠. 문제가 공개된다면 굳이 이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고 또 출제 경향이 있는 걸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위생관계법규 출제의 분야 뭐 딱 도표로 보시다시피 식품위생법이 압도적으로 많죠. 공식적으로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다섯 과목이 다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없진 않지만 마지막에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국민영양관리법은 2년 연속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뭐 식품위생법이 가장 출제 비중이 재작년 2018년보다는 작년에 또 훨씬 더 비중이 더 높아졌죠. 20문제 중에서 16문제면 뭐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리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를 하실 가능성이 높죠. 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다음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학교급식법. 물론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비중에서는 식품위생법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학교보건법은 2년 연속 한 문제씩 출제됐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요 국민영양관리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은 상당히 많은 체계의 분량은 상당히 분량이 되긴 하지만 출제는 되지가 않았다. 근데 출제가 안 됐다고 해서 2년 연속 안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안 된다.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안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또 출제자의 심리라는 게 알 수가 없죠.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안 보면 또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곧 이따 제가 다시 문제 학습 요령을 이야기했지만 수험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도 시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상 공부를 염두에 잘 해서 봐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뭐 시험 트렌드 어떻게 준비할까? 2018년도는 다소 좀 어렵게 출제가 됐죠.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고 제가 첫 복원하러 갔는데 사실 시험 치러 간 저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전에 2017년도는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고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험생들의 그냥 기분의 느낌에 따라서 아주 평이하게 쉽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이하게 준비하셨다가 2018년도에 호되게 당하셨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은 사실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어렵게 출제되는 것에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또 작년은 의외로 다소 문제가 뭐 맥빠지다 싶을 정도로 너무 또 쉽게 출제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이제 실망을 했다. 공부라는 게 점수라는 게 그렇죠. 쉽게 나오면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쉽고 어렵게 나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난이도가 중요하기보다는 등수 안에 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작년, 재작년 출제 유형이 아주 널찌듯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올해 2020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건가? 사실 출제자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만 우리 수험생들은 좀 보수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렵게 나올 것에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렵게 나올 것에 대비한다고 해서 전혀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까지 지엽적인 부분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출제 비중을 고려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죠. 다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고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잘 아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약을 조절하고 또 그걸 정리해서 핵심 요점 정리집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보시면 되죠. 다만 뭐 모든 수업은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기본에 충실하되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 그게 우리가 기본의 수업의
수험생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합격 요령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파트가 있죠. 식품위생법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만 또 식품위생법도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기보다는 특히 중요한 부분, 앞에 총칙 파트죠. 총칙 파트에는 각종의 개념, 정의, 2019년도 같으면 정의 관련되는 부분 총칙 파트에서만 또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죠. 물론 이제 출제가 좋으냐 나쁘냐, 뭐 문제가 잘 나왔냐 안 되냐, 그건 이제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총칙 파트, 물론 이건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총칙 파트가 비중이 높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 각종의 검사 부분, 그리고 영업 파트가 제일 중요하죠. 영업의 종류라든지 영업의 허가 기준,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까, 식품위생 교육, 그 다음에 건강진단 등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제일 많이 포진해 있는 영역이 7장 영업이죠.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부분, 이런 것도 제가 강력을 조절해서 교재나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수업을 잘 들으시면 뭐 충분히 대비한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리사, 여러분들이 식품 조리직 시험을 치려면 조리사 자격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리사 파트도 사실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출제 단골 영역이죠.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보칙 파트는 집단 급식소 또는 식중독 뭐 관련되는 사안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파트가 식품위생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강약을 조절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릴 것으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교 급식도 역시 조리조공문의 필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특히 뭐 2장, 3장 학교 급식의 시설, 학교 급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도 출제가 늘 잘 나오는, 근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출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 뭐 계속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법령, 아까 했던 학교보건법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영양관리법 이런 법들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핵심 요점 위주로 서브노트 요약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만 좀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공부해야 될 부분, 물론 지금 다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도 하죠. 이 부분은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지우셔도 됩니다.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틀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뭐 물론 틀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지엽적인 걸 쫙 구석에 있는 걸, 너무 몰두하다 보시면 정작 큰 흐름, 중요한 흐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강약을 조절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위생관계법규 2020년 커리큘럼이죠.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이론, 기본 이론을 우리가 열심히 보시는 거죠.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병행해서 보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위생관계법규는 법령 위주로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출제의 흐름이라든지 출제의 경향, 포인트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용을 이론으로 열심히 보셨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수험은 항상 문제 유형으로 다루는 거죠. 그런데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다만 기출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기출문제의 풀은 적기는 하지만 제가 2018년도, 19년도 들어가서 복원한 그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가 될 것이고 출제 예상 문제죠. 그리고 올해 커리큘럼에서 특이한 것은 300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300제, 중요 문제 300제라고 해가지고 단원별로, 진도별로 핵심적인 내용, 물론 교재에 있는 문제 이외에 또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부분들, 아니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한 문제 형태를 갖고 300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작년에도 했었죠. 사실 작년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시간 안배라든지 그리고 문제를 푸는 요령들, 뭐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요령, 그리고 뭐 정 안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찍을 것인가, 뭐 찍어야 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하고, 또 많은 합격생분들이 합격기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시간 배분이라든지 것들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뽑으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막판에 수모 문제 형식으로 했고 실전으로 모의고사를 치고 우리가 OMR 카드도 직접 작성하고 시험 성적도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등수도 바로 등장하죠.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연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하시면서 연대 실력 그리고 틀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틀린지를 교재에서 또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 그리고 기출문 예상인데 300제, 300제에게 올해 커리큘럼에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고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교재 올해 2020년 새 교재가 나왔죠. 뭐 작년 교재하고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최신 기출 문제들 그걸 반영을 시켰고요. 부분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반영시킨 건데 다만 개정된 부분이 출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유치원 3법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됐고 이제 공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공포가 1월 29일 날 공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 법은 공포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021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 3법 그러니까 학교 급식법의 학교 그 대상이 유치원이 되는 거 이거는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본의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괜히 너무 또 앞서가셔가지고 학교 급식법의 대상이 학교가 학교에 유치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단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서 제외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또 항상 개정된 법 중에서도 제가 읽어보고 이건 중요한 개정사항이다 그러면 수업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카페라든지 학교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요. 근데 중요도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험과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다 싶은 부분은 또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교재도 역시 작년 교재하고 큰 틀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과 그리고 추가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됐고요. 뭐 교재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책의 특장점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도 하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특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 교재 도입부에 트리노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그래서 신규 도서에도 그 트리노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고 예습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복습을 하시고 각 단원 끝나고 나면 OX 문제를 통해서 확인 학습 그리고 기출문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 그리고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핵심 요점이 올해도 책의 포맷은 그렇게 그 포맷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 수험생에 있어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은 수험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뭐 자평을 하긴 하지만 이건 저의 평가에 이전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도서도 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시험이 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좀 애로를 느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항상 남들보다 먼저 준비를 하시고 남들보다 한 번 더 보시고 특히 위생법규는 뭐 경력직이든 경력직이 아니든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또 다른 과목들 국어나 그다음에 사회나 뭐 다른 과목을 준비하실 때 좀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도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하고요. 모든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